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환자는 병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미생물이 이제 발효 종자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식초를 만들 때 이제 종자 식초 이래가지고 종초를 넣듯이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1차 발효, 2차 알코올 발효, 3차 초산 발효 해가지고 발효 종자균을 쓰면 그 발효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가지고 술도 되고 그다음에 식초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발효 음식 먹으면 몸 건강해진다더라. 이걸 이제 뭐 요즘 종편이 뭐 방송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발효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맛도 좋고 똥도 잘 나오고 뭐 속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뭐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효술 그냥 소주 맥주 뭐 그거 먹는 것보다는 발효술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담가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반주를 이렇게 드시면 당연히 좋겠죠. 막 소맥해가 폭탄주 뭐 해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제 발효술 뭐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먹는 게 좋죠. 집에서 이걸 그 반주로 먹게 되면 저도 한 세 잔 먹고 나면 핑합니다. 이 발효술은 좀 의외로 좀 술이 셉니다. 이 도수는 별로 안 높은데 먹고 나면 핑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많이 먹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저녁에 식사할 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주를 먹으면 아니 밖에서 막 소맥 해가지고 막 계속 부어라 마시라 까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죠. 그런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되고 나면 이제 발효 식초가 되죠. 이제 식초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물보다는 식초가 훨씬 더 좋고 이제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제 식초하고 물하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발효차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희석을 해가지고 요 촬영하면서 중간 중간에 먹으니까 그냥 몸이 좋죠. 이제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식초 먹으면 간이 좋아지느냐, 뭐 식초 먹으면 뭐 담석증이 없어지느냐, 식초 먹으면 발효 식초 먹으면 뭐 어디가 좋아지느냐, 병이 없어지느냐, 뭐 심지어 뭐 발효 음식 먹으면 뭐 내가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다 좋아지느냐, 어디가 좋아지는지 말해주라. 뭐 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약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일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꾸 말해라 그럽니다. 말해라 그러면 저는 끝까지 말을 안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 몸은 좋아진다던데 텔레비에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뭐 의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한사가 말했는데 그거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거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거의 노유제 증세가 있다 보니까 일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당신이 만약에 아프면 네가 아프면 너는 발효식초 먹을 거냐 아니면 발효 음식은 먹을 거냐 당신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제를 또 저한테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다. 내가 먹을지 안 먹을지 그거는 당신한테 내가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이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답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 음식 이제 미생물로 발효를 해서 음식 이거 발효해 보십시오. 맛 좋습니다. 맛 좋고 소화 잘 돼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발효 식초 그냥 맹물 먹는 것보다야 식초 먹는 게 당연히 좋죠. 그것도 뭐 저기 이 큰 맥주잔에 큰 잔에다가 밥 숟가락으로 식초 한 숟가락 타가 먹어서 닝닝하게 해가지고 몸이 모르게 아주 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데 그거 먹고 뭐가 이렇게 뭐 좋아진다 어쩐다 정말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지금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암이다 어쩌다 의사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 만약에 여러분 폐암이다 그러면 폐암 전문 의사가 여러분한테 제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못 믿는다. 아니 그냥 못 믿으면 그럼 어쩝니까? 의사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의사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 의사하고 한의사 아니면 약사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지. 저 진짜 의사도 약사도 아닙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정말 머리가 곤두섭니다.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발효 종자균 가지고 우리가 발효를 해서 식초 이렇게 뭐 먹고 아니 식초가 약도 아닌데 뭐 이거 먹는다고 뭐 병이 났고 아니 그런 거 전혀 그런 그 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몸에 좋은 걸 먹으면 그냥 똥도 좀 잘 나오고 소화도 좀 잘 되고 뭐 피로가 좀 덜하고 아니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꼴랑 이거 뭐 식초 한 병 사가지고 그냥 저기 그 병원에서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뭐도 못한 그 병이 짠 났을 것 같으면 그냥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기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어떤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병원에 안 가도 돼. 나 뭘 해도 건강해. 그게 전체 사람 중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강의 같은 걸 이렇게 가면서 나 건강하다 손들어 이러면 한 100명 있는데 손 10명 안 듭니다. 뭐 기껏하면 한 두세 명, 뭐 많아봤자 다섯, 여섯 명 정도밖에 손 안 듭니다. 건강하다 이렇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하면 100명 중에서 10명이 손을 안 듭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다, 나 환자야, 이제 의사나 이런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환자 손들어라 그러면 또 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픈 사람들은 그 강의에 올 수가 없죠. 예. 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입원을 해 있어야 되니까 진짜로 나 아파가지고 도움 없으면 나는 생활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은 10%가 안 되죠. 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80% 아플 똥 말 똥. 지금은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별 뭐 간 수치고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수치도 다 없다 그러는데 왠지 아플 똥 말 똥. 그게 80%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도 뭐 잘 가고 잠도 뭐 그런 대로 이렇게 가고 뭐 이래가 큰 병이 없어요. 뭐 몸에 뭐 특별히 어디 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왠지 아플 것 같은 사람, 왠지 그런 사람이 사람 중에서 80%입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손 다 듭니다. 건강에 자신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이 드시는 거지. 실제로 아파가지고 아니면 병에 걸려가지고 간 사람들은 당연히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나 약사하고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건강한 사람 그냥 먹지 마세요. 건강한데 왜 먹습니까? 근데 아플 똥 말 똥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80%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좀 더 잘 맛있게 더 잘 먹고 그리고 똥 잘 사고 잠 잘 자고 그냥 피로가 좀 덜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분들한테 발효 음식이나 발효술이나 발효식초가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멀쩡한 내보고 니는 아프면 먹을래 말래 뭐 이렇게 뭐 정말로 그 심오한 그런 질문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뭐 여러분들의 그런 겸허함에 뭐 놀아날 정도로 그렇게 뭐 맹맹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아픈 환자들은 그리고 어떤 병이 걸린 사람들은 의사, 약사를 찾아가가지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 못 믿는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전문 지식, 그분들의 그 이런 경험들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분한테 의지하고 나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해요. 멀쩡하고 건강한데 왠지 앞으로 아플 것 같아. 한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나 또 조금 아플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면 아니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프기를 10년이 아프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운동도 좀 많이 하고 밥도 좀 약간 가려 먹고 뭐 몸에 안 좋은 건 좀 드시지 말고 술도 좀 자제하시고 그러면서 발효 음식 먹으면 그냥 조금 뭐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꼬랑
꼴랑꼴랑 아니 꼬랑꼬랑꼬랑 하면서 꼬랑 80이란 말이 있죠. 꼬랑 요즘은 80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꼬랑 1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꼬랑꼬랑 하면서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운동, 첫째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그리고 발효 음식 먹고 발효도 그냥 막 이거 저기 뭐 대충 발효하는 것보다 유익균으로 유익한 인체균 조금 비싸서 그렇지 여기 또 없네요. 비싸서 그렇지 유익균이나 유원 플러스균 새로 나온 겁니다. 업그레이드 그런 아주 야무지고 실한 요게 이제 요게 유인균입니다. 이렇게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이런 건강한 균으로 발효를 해야지 음식도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데 여러분들 돈 아끼지 말고 평소에 그렇게 이제 드시다 보면 막 그냥 감기 뭐 발효 음식 먹는다고 감기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감기 걸려도 막 한 며칠 아프다가 빨리 나서요. 근데 이제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감기암 걸리고 병원에 그냥 들어가지고 링겔을 꽂고 앉아있고 그거보단 낫잖아요. 며칠 끙끙 거리다가 이제 한 게. 그래서 뭐 나 발효식초를 갖다가 6개월을 먹었는데 저기 왜 감기 걸려? 나도 감기 걸립니다. 저도 맨날 먹는데 감기 걸립니다. 단 옛날에는 이제 편도 같은 게 한번 부었다 그러면 2주씩 막 완전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편도 붓다 그러면 막 식초 퍼묻고 막 퍼묻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괜찮아집니다. 한번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좀 괜찮아집니다. 아, 이 정도면 된 거죠. 저도 감기 걸려요. 예, 걸리는데 좀 빨리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아픈 환자들은 저한테 전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정말 저한테 전하지 마십시오. 저 뭐, 정말 힘듭니다. 그것도 아픈 사람한테 또 박절하게 내가 또 뭐 말하기도 그렇고 그 말 들어주는 것도 아픈 분들은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뭐 계속 아 예. 의사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 의사 아니거든요. 의사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갖다가 한 10번을 해야 됩니다. 10번을 하면 그때서야 끊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팍 제가 끊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정말 저 아픈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아니 병원에 가야죠. 아프면 약국에 가면 됩니다. 약국 가면 약 천지로 많습니다. 병원 가면 의사들 종합병원에는 막 그냥 막 억수로 많습니다. 아프면 병이 나면 병원에 약을 살라고 그러면 약국에. 우리는 아플동 말동한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